네, 포럼 제60회 한국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우승자 장이근 선수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대회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이 60주년인 한국 오픈을 일단 우승을 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일단 이 한국 오픈을 열어주신 코롱 회장님이랑 뭐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냥 생애 그냥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연장전 들어와서 네. 17번을 해서 칩인 버디를 한 상황. 네. 그때 그 샷을 하기 전에 이 마음가짐과 샷을 하고 났을 때의 어떤 기분이 어땠나요? 일단 그냥 저의 목표는 일단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일단 스트레스 좀 안 받으려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운이 좋아서 좀 들어가게 된 게 일단 그때 상황은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막판 세울 버디 잡고 연장을 갔잖아요. 네. 그 힘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냥 아직 안 끝났다. 뭐 아직 세월이 남았으니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쳤을 뿐이에요. 네. 14번 홀에서 이제 말하자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더블 보기를 했잖아요. 아, 네. 그때 앞이 캄캄했나요? 좀 그 홀은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세컨샷을 친 게 좀 그 디보트 안에 들어가면서 모래 들어가서 좀 되게 힘들었는데 그 샷을 좀 왜냐면 제가 그때 아마도 한타차리든가 아마도 공동 선두라서 무조건 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좀 거기서 좀 실수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본인의 그 저 순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경기 내내? 네, 뭐 대충 네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많이 그때 깝을 치고 나서 좀 낙담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어땠나요? 그냥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아직 홀들이 많이 남았다. 뭐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냥 나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좋은 생각만 하자는 식으로 계속 그냥 네 임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아직 그 초 프로 시드를 없던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나 원아시아, 뭐 캐나다 뭐 이런 데를 뛴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국내 프로 테스트를 안 본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좀 시간이 좀 없었어갖고 못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다른 일단 아시안 투어 막 미국이랑 제가 원래 미국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다니다 보니까 좀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뭐 일단 이 5년이란 시드를 봐서 일단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시험 나가요? 다음 주에 뭐 중에요, 그? 나가고는 싶은데 확실히 나갈 수 있는지 자격이 나갈 자격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무조건 나가야죠. 그러면은 미근이라는 네. 사람도 우리 기자들도 잘 모르잖아요. 네. 처음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아버지가 일단 아마추어로서 되게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좀 잘 치시고 성함이 장오천이요. 오천? 네, 장자 오천. 몇 년생이시죠, 아버님이? 1955년생 4월 14일. 네. 질문이 뭐였죠?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버님이 이제 아마추어 고수인데. 미국은 몇 살 때 갔어요? 미국은 10살 때 갔어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5학년 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골프를 일단 워낙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4형제인데 둘째 형부터 골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둘째 형은 조금 치다가 좀 안 좋아서 그만뒀고 셋째 형은 한국 KPGA를 따고 시드를 받아서 1년 동안 뗐는데 좀 안 좋아서 그냥 좀 그만뒀고 네, 그냥 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워낙 골프를 좋아하시고 일단 가족들이 다 골프를 치니까 막내예요? 네, 제가 좀 늦둥이라서 그래서 일단 아버지 때문에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10살 때 미국으로 가서 네. 거기서 또 계속 골프를 하려고 간 거예요? 네, 골프를 하려고 간 거예요. 5학년 때 어디로 갔어요? LA에서 30분 걸리는 다이아몬드 바라고. 거기 상욱이네 동네. 네, 케빈 나
부모님이 사시는 데로 일단 골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10월 몇 년 동안. 중고등학교? 네, 초등학교부터 다 남았어요. 대학교까지.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그 1년 다이아몬드바 하이스쿨 다니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립학교를 3년인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사우스랜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요. 그걸로 옮겨서 3년을 다니다가 거기서 USC라는 LA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USC 그 골프부에 보면 당신 이름이 있어요? 네, 네. 저가 1년 치다가 프로를 전향을 해서 팀에 나오게 됐습니다. 프로 전향을 했다고? 네, 네. 그냥 휴학이에요? 아니면? 제가 휴학은 해놨는데 일단 휴학은 해놨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네. 아직 뭐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은데 일단 시합을 다니면서 골프를 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1년 내내 그럼 프로 턴이 몇 년도예요? 2013년 네, 2013년 한 여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턴 나와서 해서 처음으로 나간 프로 대회는 어디입니까? 처음 프로 시합이 아니 이제 그 대회 명칭을 정확히 물어본 게 아니고 아, 네네. 그 프로 턴을 해서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어떤 투어에서 PGA 투어 차이나를 따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을 한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작년에 아시안 투어하고 네. 원아시아 투어는 언제 했던 거예요? 원아시아는 시드가 그러니까 처음에 있다가 2014년도에 여기랑 그 이 전전주에 하는 시합 그 중국 원아시아 샵 있었는데 거기서도 잘 치고 여기서도 작년에 뭐 괜찮게 쳐서 볼보? 아니 볼보가 아니고 원아시아 샵이었는데요. 원래 2014년도에 한국 오픈 전전주인가 그래서 그 저번 주도 예 거기서 괜찮게 치고 여기서도 괜찮게 쳐서 시드를 확보한 다음에 15년도에는 다 칠 수가 있었는데 PGA 투어 저 목표는 미국을 가고 싶어서 PGA 투어 차이나를 일단 목표를 둬서 거기서 쳤던 것 같아요. 웹닷컴에 이런 건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있죠. 그 제가 2015년도에 PGA 투어 차이나를 잘 쳤거든요. 그래서 9등을 끝내서 원래 파이널 라운드를 그러니까 파이널 그 Q스쿨을 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신청을 못하는 좀 어이없는 짓을 해서 못 가게 돼서 아시안 투어 2015년도에 가서 뭐 거기서 뭐 수석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장희건 선수 지난달 4월 30일인가요? 그 대만에서 네. 대회에서 2등을 하고 3라운드까지 이제 거의 선두였다가 네, 선두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등을 했는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뭔가 이 스윙이나 감 샷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달랐었나요? 어땠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냥 그 미국에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스윙이나 좀 고치고 좀 하니까 그때부터 좀 자신감을 찾아서 그 대만 가서 일단 대만 때부터 공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근데 뭐 퍼터가 잘 되면은 뭐 좀 스코어가 좋았고 안 되면 좀 스코어가 안 좋았는데 아 뭐 스코어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그때부터 샷이 그냥 쭉 계속 잘 맞았던 것 같아요. 2014년 한국 오픈에서도 마지막 날 우승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때 무너졌고. 네. 3년 뒤에는 이제 우승을 하셨는데. 네. 그 사이에 어떤 게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성장한 거? 솔직히 그때는 우승 경쟁을 많이 안 해봐서 조금. 좀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지금 계속 시합을 쳤던 게 경험이랑 좀 거기서부터 계속 많이 배워오게 돼서 일단 오늘 우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는 데도 미국이에요? 네, 사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 어디 살아요? 아까 말했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지금까지 꼭 거기 사는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 틈에 살겠네. 네? 중국 사람들 틈에 살겠네.
아니 그래도 뭐 거기 좀 한국 사람이 많아서 뭐 그쪽 풀루텐 뭐 그 인더스트리 힐도 자주 가요? 인더스트리는 가끔씩 가요 그냥. 그러면 대회는 어떻게 다녀요?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한국에 그러니까 아시안 투어를 치다 보니까 좀 미국에서 가면 너무 멀어서 좀 한국에서 다닐라 그러는데 일단 만약에 아시안 투어가 시합이 뭐 한두 달 없으면은 다시 미국을 가서 거기서 훈련하다 오고 그냥 한국에 그냥 가끔 며칠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뭐 따로 코치가 있어요? 아니면 따로 코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끔씩 그냥 원 포인트 받거나 그래요. 주로 그냥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투어에서 뛸 계획이에요? 그냥 제가 자격이 된다면 뭐 한국도 많이 치고 싶고 한국 치 뭐 일단 뭐 저의 목표는 일단 미국을 가는 거니까 일단 그래도 한국이랑 기회를 생겼으니까 그래서 잘 살려서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된 투어 활동을 한국에서 네.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 솔직히 지금 아시아 투어 아시아 투어 한국도 이제 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인가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최대한 다 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안 겹치면은 뭐 최대한 뭐 두 개 다 쳐보려고. 근데 한국에도 지금 막 그 저 총상금이 막 큰 대회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네 뭐 네 뭐 그냥 뭐 큰 네 당연히 뭐 모든 시합 다 치면 좋은데 일단 기회가 안 그러니까 시합이 나눠진다 그러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차차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최종 목표는 PGA. 네, 제가 미국에 살았으니까 솔직히 그냥 웹닷컴을 빨리 가서 일단 거기서 부딪히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좀 많이 배우고 일단 좀 아시아랑 좀 틀리니까 그쪽에서 많이 배우고 그 좀 부딪혀야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빨리 부딪히고 싶습니다. 그럼 올 가을에 다시 큐스쿨? 네, 당연히 네, 무조건 볼 겁니다. 디오픈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디오픈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란 내가 솔직히 골프 선수로서는 솔직히 꿈이라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다 했는데 일단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뭐 한국 오픈 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금 모자에 네. 충무김밥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네, 아버님 사업장. 네, 명동에 쭉 지금까지 30몇 년 된 유명한 네, 좀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레스토랑이 그냥 네, 식당입니다. 네. 근데 대회 내내 그걸 쓰고 뛴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네, 마치 끝나자고 갑자기 오늘만 달려오셔서. 네. 항상 근데 계속 마지막 조 정도 우승 경쟁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쓰시라 그래서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하다가 마지막 홀 딱 우승하고 나서 아버지 급히 뛰어오셔서 갑자기 쓰라는 바람에 바로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자가 뭐예요? 타이틀리스트나 테일러메이드요. 테일러메이드. 네. 그럼 뭐 계약 위반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 모자는 네, 전혀 상관없어요. 네. 2014년 그때 그거 썼어요. 네. 네 그때도 네, 항상 뭐 좀 큰 시합에서 잘 치고 있으면 항상 아버지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케빈나나 뭐 이런 한국 선수들하고 좀 연습이나 이런 거 해봤어요? 솔직히 그쪽에 사는데 제가 한 케빈나 프로님보다 훨씬 좀 어려서 만나 그러니까 저 아는 형들은 좀 많이 알거든요. 근데 기회가 안 돼서 한 번도 막 인사를 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그 얼굴이 잘 생겨서. 여성 팬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허찬수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요? 네? 허찬수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요? 잔호요. 응. 잔호는 잔호 프로님은 네 아마도 90인가 아마도 알고 있는데 몇 번에 예, 뭐 몇 번 예, 치긴 쳤어요 옛날 때. 근데 아직 뭐 잔호 프로님이 아직 저 그러니까 뭐 옛날 때 봐서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때 몇 번 친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잘 쳤잖아요. 아 예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예. 장프로가. 네. 근데 만난 적이 없었어요.
몇 번 시합 때문에 같이 몇 번 쳤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뭐 아는 분 때문에 몇 번 한 번 치고 뭐 시합 때도 한 번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 기회가 한 두 번인가 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확실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합에서 케빈나 선수 만났지 않을까요? 예, 뭐 만나긴 만난 거죠. 뭐 그게 만난 거고요. 아, 따로 인사를 하거나 그러시죠? 예, 그렇진 않죠. 뭐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뭐 인사만 드리고. 장이근이에요? 네? 미국 이름도 장이근이에요? 아니, 미국 이름은 J예요. J-A-Y. 그러면 지금 이중국적이에요? 아니면 한국국적? 아직까지는 한국국적입니다. 아, 근데 미국 이름 따로 있고 지금 이제 한국. 네, 미국에서는 솔직히 이근이라는 게 뭐 장이근이라는 게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미국 친구들이랑 뭐 아는 사이끼리는 그냥 제이라 그러고요. 뭐 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바 고등학교 선후배 아니에요? 저기랑? 네, 맞을 거예요. 케빈이랑? 네, 근데 저보다 한 아마도 한 10살인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확실히 네. 본인의 장기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티샷을 어느 정도 나가고? 장기요? 그냥 좀 쇼다인을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뭐 요즘에 네, 쇼다인을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칩인을 하셨고. 아이고. 네. 아니 아까 보니까 평균 비거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보니까 뭐 3번 우드로 막 270m씩 치고 그러던데. 아, 예. 비거리 드라이버는 한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300년은 그냥 기본으로 때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 아 뭐 기본이라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냥 뭐 솔직히 뭐 잘 이렇게 안 잡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300야드는 좀 넘어. 그러니까 300야드 300야드 좀 넘게 때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크게 비거리에서 밀리는 편은 아니다. 솔직히 미국은 그냥 중상위 정도. 근데 막 너무 미국은 마이너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쪽에 뭐 시합하는데 크게 딸린다거나 이런 생각은 좀 미국에서 좀 어려운데 가면 다 좀 길거든요. 그래서 뭐 좀 뭐 밀린다는 것보다는 좀 더 늘리고 싶어요. 그냥 미국을 가려 그러면은 일단 거리는 무조건 많이 나가야 되니까 네, 좀 더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키가 좀 어떻게 되시죠? 83, 183입니다. 우승상금은 어디 갔을 거예요? 일단 영어서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좀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버님이 아버님이 상당히 골프도 잘 치시고 여러 네. 군데 클럽 챔피언도 하신 분이시고 하는데 네. 혹시 4라운드 동안에 네. 가족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면서 어떤 조언을 좀 하시던가요? 혹시 나눈 얘기 중에서 좀 그냥 항상 아버님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냥 장갑을 벗을 때까지 모른다고 하셔서 그냥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계속. 네. 아버님이 여기 클럽 챔피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코스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뭐 이런 것도. 네, 그런 건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냥 뭐 잠시만 몇 번 홀이지? 4번 홀이 파5인가? 5번. 5번 홀 같은 경우 막 앞핀이라면은. 무조건 넘기지 마라. 넘기면 너무 힘들다. 그러고 뭐 그냥 또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아주 디테일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네요. 예, 그냥 뭐 너 뭐 나 뭐 예 디테일 많이 예, 말해주셨죠. 그리고 아까 그 집이 이제 미국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에 이렇게 네, 뭐라고요? 집이 네 집이 이제 주거가 미국인데 네. 거긴 혼자 살아요 그럼? 옛날 때는 아버님이랑 같이 가서 어릴 때는 솔직히 어릴 때는 뭐 제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서 뭐 살면서 활동하다가 대학교서부터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요즘에는 아버지가 같이 오실 때도 있고 미국을 저 혼자 갈 때도 그냥 조금 네,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따라오실 때도 있고 아니면 안 오실 때도 있고 어머님은 여기 계시고? 네, 어머님은 그냥 가끔씩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오세요. 3-4번 많이 오시면 그러면 충무김밥은 사실상 어머님이 운영하세요? 그냥 둘 다 운영을 하세요. 그냥 뭐 네, 둘 다 그냥 나가서 뭐, 네, 뭐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면 한국에도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한국에 집이 있죠. 그 어디예요? 분당에 삽니다. 그러면 아시안 투어 때 때는 분당에서 이제 네 근거지를 두고 네 중국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중국이랑 아시아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그랬죠 요즘에. 네. 우리 저기 장프로의 마지막 그 프로 선수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PGA 투어를 가서 뛰는 게 일단 제 목표인 것 같고요. 그냥 그게 솔직히 골프 선수로서 일단 그게 꿈인 것 같아요. 그냥 PGA 투어를 간다, 아니 여기 친다 이런 게 그냥 꿈인 것 같고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투어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뭐 나름의 또 2차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만약에 되고 나서는 당연히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승을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롤 모델이 있어요? 그 롤 모델이 타이거즈입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그냥 멋있고 솔직히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왔던 게 타이거우즈거든요. 정말 뭐 세러머니도 멋있고 뭐 그냥 너무 잘 쳐서 그냥 예 그냥 팬이죠. 네. 근데 팬의 입장에서 타이거우즈 음주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우승할 것 같아요? 다시 복귀해가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그냥 우승을 많이 했으면은 정말 골프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우승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타이거도 동네 형인데. 네? 타이거도 알고 보면 동네 형인데.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 아버지가 어떤 존재? 그냥 정말 저한테 많이 힘이 돼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저 옆에 계시고 골프 시합을 나가면 항상 만약에 안 계셔도 한국에서 전화가 오시고 매일매일 시합을 어떻게 쳤냐, 왜 그렇게 됐냐는 식으로 그냥 같이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네. 골프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적도 있습니까? 네, 자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주 쳤죠. 어릴 때는 항상 아버지랑 살면서 미국에서 그냥 같이 골프 치고 연습도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봐주시고 그냥 쭉 그냥 아버지랑 계속 자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요즘에는 그냥 가끔씩 오셔서 도와주시고 제가 많이 힘들다 같이 그러면. 게임을 하신? 아 게임이요? 골프, 네. 골프를요? 네. 요즘에는 뭐 가족끼리 가끔씩 나가요. 네. 아버지 비거리를 따라잡은 때가 몇 살이에요? 아버지도 옛날 때 거리가 좀 많이 나가시는 그러니까. 네, 되게 많이 나가시는 편이어서 근데 아버지가 좀 늙으시면서 한 고등학교 정도는 제가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 고1 때 정도는 따라가지 않는데 네. 그러면 아버지 50살 넘으시면서 이제 10대 중반으로 오면서 이제 거리를 따라잡은 거네요. 네네네. 아버지가 이제 50대를 좀 지나서 좀 거리가 좀 안 나가시더라고요. 스쿼를 처음으로 이겨본 적은 뭐 게임을 하면서 아마도 한 중학교 한 1, 2학 때 된 것 같은데 몇 대 몇 승? 한 저가 그때 아마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오래돼서 한 저가 한 70번 한 1타를 치고 아버지가 한 73타를 친 것 같아서 네,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골프 시작하고 한 3년 만에 그렇게 된 거네요? 5학년인가? 그러니까 솔직히 시작하기는 뭐 채를 잡은 거는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잡긴 잡았는데 제대로 시작한 건 한 미국을 가서 5학년 때부터 제대로 시작한 겁니다. 네. 지금 치면 어때요? 네? 지금 치면 어때요? 지금 치면요? 네, 뭐 그냥 아버지는 뭐 거리를 포기하셔갖고 네, 요즘 그래도 아버지 잘 치셔서 그냥 뭐 저가 내기하자 그러면은 내기해서 좀 돈 좀 따고 그럽니다. 아버님이 쇼게임 때문에 본인도 쇼게임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나요? 네, 아버지가 좀 그냥 모든 관점에서 다 그냥 다 도와주신 것 같아요. 뭐 샷이든 아프로치든 퍼터든 네, 다 해야 할 때부터 다 도와주셔서 멘탈적인 부분도 있고 네. 아버님 아버지가 근데 항상 무조건 블랙티에서 치셔서 항상 백티에서 그래서 좀 긴데 가면 하여튼 보통 아직까지 70 한 중후반대 치는 것 같아요. 백티에서 블랙티에서 후반 뭐 백티 가면 후반대 정도 잘 맞으시면 후반대 네, 중후반대 치시는 것 같아요. 중반은 잘 맞으시면 중반은 치세요. 블랙티에서도 네, 항상 네. 싱글 디지슨 한다는 네 무조건 싱글은 치세요 지금.
아니 뭐 이제 거의 다 끝 나가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디 갈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순간 이후. 이 순간 이후요. 예. 집을 가서 일단 분당에 가서. 네, 분당에 가서 좀 쉴 것 같아요. 그냥 좀 쉬고 요번 그리고 요번 주 다음 주에 오는 데상트 매치 플레이를 칠 수 있다면은 정말 치고 싶고 예, 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골프 치면서 다 형들이 좀 많아서. 형 친구들이 좀 애교가 좀 많아요 한국에서. 그래도 유학생 애들도 다 졸업하고 한국 들어온 친구도 많아서 예, 좀 그래도 대표적인 게 가까이 지내는 지금 코리안 투어에서 뛰는 선수가 있대요. 뭐 김건아 그러고 뭐 도엽이 형 문도엽 그러고 김성근 네, 이렇게 다 엄청 친한 것 같아요. 형 부회장 어디 갔지? 네. 이제 어떠시냐? 예. 수고했어요. 네, 지금까지